황매화 군락지네. 황매화 군락지 석수로 약수물이 나오는데 호흡 가다듬으면서 천천히 구독자님들께 인사. 좋아하는데? 엄청 좋아해. 너는 산행을 왜 하니? 이런 데서 다치면 안 되는 거야. 물론 이쁘고 멋있진 않지만 일단. 안녕하세요, 산토끼입니다. 아, 오늘은 또 간만에 이제 법용슬랩을 한번 가기 위해서 왔습니다. 아, 법용슬랩 쪽 올라가서 이제 그 의상능선을 타고 코끼리 바위 쪽으로 내려와서 삼천사 계곡으로 내려가는 코스로 약 한 5km에서 6km 사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여튼 오늘도 북한산으로 준영아 출발. 준영 출발. 출발. 일주일 만에 이제 산이 완전히 우거졌네요. 와, 이제 그 연두를 조금 넘어서서 이제 푸릇푸릇. 와, 날씨가 더워지니까 이런 그늘 진 곳이 정말 또 걷기가 좋습니다. 왜 안 붙어 있고 왜 떨어져 있어? 싸웠나? 부부 싸움이나? 지금 보면 백운대 쪽에 낙석이 발생돼서 통제가 된다고 합니다. 여기가 복구 완료시까지. 아, 여기 이렇게 떨어졌구나. 저 위에 있던 게. 야, 누가 안 다친 게 다행이다. 이렇게 법용사 도착. 법용사 위쪽 쉼터에서 잠시 쉬었다가 가겠습니다. 쉼터에서 쉬고 그리고 올라갑니다. 황매화 향기가 너무 좋네. 향이 너무 좋아. 야, 여기 황매화가 엄청 펴 있네. 여기는 황매화 군락지네. 황매화 군락지. 철조망 쪽으로 이동해서 끝에서 넘어갑니다. 여기 안에 들어가시게 되면 약수물이 나오는데, 석수로 약수물이 나오는데, 뭐 이렇게 흔적들이, 써먹은 흔적들이 있습니다, 여기. 여기 어때? 약간 안에는 으시시해요. 으시시해? 그렇지, 저 안에도 너무 어두우니까. 주연아, 여기 어떤 느낌이야? 다큐멘터리 찍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바위 왼쪽으로, 이제 법용 슬랩 쪽으로 올라갑니다. 슬랩 도착. 여기서부터 슬랩이 시작이 되고요. 슬랩 끝에 올라가면 능선이 이어집니다. 이제 스틱 접고 등산화 끈 꽉 조이고. 이 법용 슬랩은 슬랩이 두 곳인데, 첫 번째는 그래도 완만하고요. 이렇게 완만하게 올라가고 두 번째 슬랩에서 좀 가파라집니다. 무게 중심 잘 잡고. 오케이. 짜자. 자, 요 앞쪽에가 좀 더 가파른 코스고요. 여튼 여기서 보이는 주변 조망은, 어이 잘하네. 주시 잘하네. 이야, 오늘도 또 쫙 광활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공지에다가 리치 기능화 신고라고 그렇게 얘기했구만. 꼭 공지 안 보는 말 안 듣는 애들 있어. 지현아 그럴 거야. 어쨌든 천천히 조심해 와. 뒤에 저기가 잘 봐주니까 병사미가. 좀 더 경사도가 있는 구간이고요. 근데 이쪽 구간을 이제 많이 다니지 않아서 그런지 그렇게 뭐 미끄러운 구간은 아니고 바위가 좀 살아 있습니다. 자, 잘 따라오세요. 어짜짜짜. 이렇게 그냥 앞꿈치 이용해서 여기 턱이 중간중간 있잖아. 그러니까 그거 보면서 올라오면 돼. 아짜. 아이고. 역시 최근에 좀 산행을 많이 해서 그런가 다리에 근육이 좀 붙었나. 숨이 좀 덜 가빠르네. 천천히 천천히. 아야야야. 호흡 가다듬으면서 천천히. 왼쪽. 진영 왼쪽. 왼쪽 왼쪽. 왼쪽 이쪽 이쪽. 이쪽 이쪽. 이쪽으로. 앞만 보고 가면 되는 게 아니고. 그렇지. 아, 잘한다. 오, 병사미가 잘 봐주네. 응? 왼쪽, 왼쪽, 왼쪽으로 돌아. 자, 어려운데 끝났다. 야, 병사미 잘하는구나. 응, 병사미. 구독자님들께 인사. 아, 여기서부터는 뭐, 크게 어려운 거 없이 그냥 밟고 올라가시면 됩니다. 왼쪽으로 가면 이제 워킹길, 오른쪽으로 가면 이제 슬랩길인데 여기가 슬랩이 요로는 못 넘어가겠네. 왼쪽으로 가야 되겠구나. 보병슬랩은 사실 좀 가파른 구간이 있어서 그렇지 좀 짧다 보니까 살짝 그냥 경험하는 느낌, 그 정도 수준입니다. 좀 올라 고지가 높아지니까 이제서 병꽃나무 꽃이 피기 시작하네요. 여기는 요맘때가 이제 병꽃나무가 살짝 지면서 황매화하고 팥배나무 꽃이 피기 시작하죠. 좋네 좋아. 근데 뭘 이제 바로 앞에 보이는 이런 거는 진짜 이뻐요. 바위가 두드러지게 이렇게 보이는 것들. 너무 좋네요. 홍토 도착. 오늘의 점심 장소입니다, 여기가. 이거는 자업자득이지. 누가 강치와 신고라 그랬더니. 날씨가 좋다는 거. 오늘 짧았으니까 왕자이지. 다음에는 리치아로 쓰지 말고 호카 안 됨. 이래서. 안 돼! 안 돼! 호카 불가. 호카 불가. 안 돼! 저번에는 민주 누나가 호카 한번 신어갖고. 그래. 안 돼! 아니, 돌아가면서 한 번씩 호카를 신고 와. 안 돼! 리치 기능화 신고라 하는데 왜 돌아가면서 한 번씩 신고 오는 거야? 도대체? 아니, 왜 다 호카 싶어 그러는 거야? 나 호카 싶어. 다 탔는데. 아니야. 하나 가방에다 넣어갖고 다녀야겠어. 신발의 차이가 커요. 아이, 안 돼요. 저 지금 호카 번갈아가지고 신어야 돼. 족저근방염 때문에. 아니, 그니까. 호카는 리치 기능화 그냥. 하셔서 키우시는 거예요? 네. 원래 체격이 좋은 체형이지. 잘 빠진 체격이지. 잘 빠진 체격이라고 하지 마. 잘 빠진 체격. 운동 되게 오래 한 것 같아. 얼굴도 잘생겼어. 몸도 좋은. 청시절 때부터 했대요. 고등학교 때부터 바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몸도 좋은데 얼굴도 잘생기고 등치도 좋고 손톱도 좋고 배려심도 있고 성격도 좋고 다 있어. 없는 건 뭐니? 뭐가 없니? 말을 해. 대답을 하라고. 말이 없구나. 말 빼고는 다 있구나. 다 원효봉 뭐 족두리봉 뭐 다른 산에도 다 있어. 같은 이름의 산이 동물이가 있다.
그래서 요즘에 내가 요즘에 이제 사람들한테 뭐 산대장들한테 이 바위 이름이 뭐야 그러잖아. 내가 물어봐. 근데 아 이건 별로 이름이 없어. 내가 지금 뭐? 내가 이름 줘. 야, 이거 저번에 그랬죠. 이거 절벽바위다. 절벽바위. 그 왜 족두리공 올라가다 보면 이렇게 하트 바위 있거든. 손가락 하트 바위. 그거 내가 지은 거야. 손가락 하트 바위. 그 아무도 그 이름 뭐야? 아무도 몰라. 야 이거 손가락 하트 바위다. 이렇게 보면 이 손가락 하트다. 내가 지은 거야. 예를 들어서 나도 좀 텐션이 있는 편인데 같이 받쳐 나는 약간 받쳐주는 역할식의 텐션이거든. 근데 누가 딱 건들면 거기다가 막 소스도 집어넣는 약간 그런 느낌의 텐션인데 너 오늘 되게 힘드네. 오늘 되게 힘드네. 혼자 막 붙이고 장기 붙이려고 하니까 막 엄청 힘드네. 친해지다 보니까 그냥 같이 있으면 그냥 조용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아요. 그게 어색한 것 같아. 아니 아니야. 그냥 이런 분량이 안 나와서. 분량이 나와. 분량이 안 나와. 야 옷 좀 벗어봐 여기 한번. 아 그러네. 옷 벗어봐. 옷 벗고 막 이게 이런 거 이런 거 하고 이래. 야야 100만 가자. 옷 좀 벗자. 좋아하는데? 엄청 좋아하는데? 자 이제 점심 식사하고 기분 좋게 시간 보내고 이제 능선을 타고 애기봉으로 올라갑니다. 와 능선 타고 올라가는데 이야 이 색감 봐. 미쳤네. 이야 이야 사실 이게 봄에는 진짜 이 색감이 와 끝장이네 끝장. 너무 이쁘네. 아, 이쪽에서 올라왔어야 되는데 아까 그 왼편으로 쭉 가다 보니까 애기봉을 지나칠 뻔했습니다. 하여튼 애기봉에 잠깐 들려서 사진 좀 남겨주고 가야죠. 애기봉 도착. 여기서 이제 사진 몇 장 남겨주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기봉에서 바라보는 또 조망이 이뻐서. 둘, 셋. 다음 포즈. 이거 뭐 할지 알아. 자, 하나. 하나, 둘, 셋. 여기 애기 같아? 너는 산행을 왜 하니? 왼편으로 돌아가는 길과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 직진으로 올라가는 길을 택해서 올라갑니다. 전에는 이제 왼쪽으로 돌아서 올라갔는데 앞쪽에도 길이 있는 것 같네요. 이쪽으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이 있으면 한번 가보는 거죠. 길이 나 있어 보이네. 여기 슬링줄 이렇게 해줄 테니까 그거 잡고 이런 데서 다치면 안 되는 거야. 저 가식 쪽에 회장님이 떨어지네. 어야야야 천천히 그 앞쪽에 밟을 때를 먼저 생각을 해야지. 왼발 올리고 오른발 밟을 때. 그렇지. 야 병삼이가 잘 챙겨준다. 진짜 잘 챙겨준다. 그렇지. 오케이. 그렇지. 천천히. 천천히. 미끄러울 수 있어. 천천히. 천천히. 오케이. 잘했어. 아, 중치봉. 바로 밑쪽 바위 부근에 도착을 했습니다. 야. 여기가 중치봉이고요. 하여튼 이쁘네. 이쁘. 옆으로 돌아가면 약간 편하지만 평범한 길로는 가지 않습니다. 바로 바위 타고 올라가는 길로. 아 여기 뭐 쉽네. 그냥 이 홈 타고 이렇게 올라가면 이제 중시봉이네요. 바위 타고 올라오면 바로 중시봉 도착.
아, 이제 증치봉에서 잠깐 쉬었다 갈 건데, 요 앞쪽에가 저희가 갔다 왔던 애기봉. 아, 그쪽으로 해서 이 능선을 타라서 올라온 거고요. 하여튼, 와, 역시 증치봉 뷰가 좋습니다. 여기가 강아지 바위. 여기가 강아지 바위 저거 떨어진 거죠. 아, 좋네, 좋아. 확실히. 의상능선은, 아, 진짜 언제 와도, 어느 때 와도 너무 좋아. 동자바위, 할매바위를 지나칩니다. 뭐 동자바위라고도 하고 할매바위라고도 하고, 이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용출진흥선이고요. 아, 저희는 용출봉까지 갑니다. 자, 코끼리 바위에 도착. 코끼리 잘 있었니? 안녕 코끼리. 아, 코끼리 바위를 넘어갈 때는 이쪽으로 내려가서 이쪽으로 넘어가거나, 아니면 이쪽에서 점프를 하거나, 이 오른쪽에서 돌아서 요 밑으로 넘어서 이쪽으로 올라오거나, 이 세 가지 코스가 있습니다. 아, 그렇지. 올라와서 여기서 내 사진 찍어주러 또 다시 올라갈게. 아, 이제 시크릿 가든에는 아무도 없네요. 여튼, 야, 가까이 보이는 그 근거리 시야는 너무 좋아서 오늘 또 좋습니다. 좀 멋있게 서봐, 좀 멋있게. 이쁘고 멋있게. 아, 물론 이쁘고 멋있진 않지만 일단. 자, 하나, 둘, 셋. 어이, 좋아, 좋아. 밥터 지나서 이제 가사당 한문 방향으로 가다가 청수동 계곡으로 하산. 물이 있긴 한데 깨끗할래나? 어째째째. 어이, 깨끗하네. 죽탕은 될 것 같은데 여기. 이게 뭐, 모기야, 뭐야? 이거 뭐가 막 날아다니네? 여튼, 이제 여기가 청수동 폭포. 야, 여기 그, 화배나무가 또 이쁘게 펴있네요. 뒤풀이는 구파발역에 그 참개라는 그 닭갈비집에 왔는데, 와, 여기 대박. 제가 닭갈비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진짜 맛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닭갈비도 그렇고 순두부, 얼큰 순두부 대박. 구파발에서 뒤풀이 하시는 분들 한번 와보시길 바랍니다. 추천 추천. 시작. 가. 시작. 와우, 어금니를 깜짝 놀랐어. 바들바들한 게 보여요. 둘, 셋. 자,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